처음부터 이렇게 큰 차로 하세요? 아, 가격도 상당한데. 기사 먼저. 아, 기사를 타셨어요? 예. 넘버를 달게 되면 개별 협회에 가입을 해야 돼요. 이거 무조건 가입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사항이에요. 가입을 안 해도 되는데. 선택사항이래서. 네. 무조건 안 해도 돼요. 단 뭐냐면 이걸 몇 분을 드릴 것 같아? 100명 드릴까? 100명 100만원 상당 곱하기 100 해봐. 1억. 1억을 쏩니다 여러분. 오세요 디젤 트럭으로. 저희가 이제 이전을 해드려야 되기 위해서 그 이제 차량 금액이랑 넘버 금액은 다 안내 받으셨죠? 예. 운송업은 처음 하시는 거예요? 예. 처음부터 이렇게 큰 차로 하세요? 아, 가격도 상당한데. 기사 먼저. 아, 기사를 타셨어요? 예. 가정법원에 가서 그거 서류 내셨어요? 네, 다 됐어요. 현재 사업자는 있으세요? 없어요. 지금 사업자 없으시죠? 네. 넘버를 달게 되면 개별 협회에 가입을 해야 돼요. 이거 무조건 가입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사항이에요. 가입을 안 해도 되는데. 선택사항이래서. 네. 무조건 안 해도 돼요. 단 뭐냐면 여기 자격증 있으시잖아요. 네. 선택사항이긴 한데 그 취업 보고를 협회에다 하고 그 자격 증명 만드는 거 있어요. 우리 택시 타면 차량 번호 적히고 누가 이 차를 운행하는지 여기 조수석 위에 항상 붙여져 있어요. 법적으로 화물도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협회에서 해줘요. 단 이제 어떤 거냐면 협회 가입을 하면 그 취업 보고나 자격 증명 만들고 서류 같은 게 다 이제 무료로 되는데 가입을 안 하면 돈을 받아요. 그 서류를 어떤 데 쓰는 거예요? 그 서류는 취업 보고하고 뭐 이전하고 요 등록을 하려도 협회에서 대폐차 공문이란 걸 발행을 해서 등록사업소 가져가야 이전을 해줘요. 영업용들은 일반적으로 다들 가입을 좀 하죠. 옆에 보면 뭐 개별 화물 이렇게 스티커 붙이고 다니잖아요. 네. 그렇게 그래서 협회에서 그것도 주고 뭐 안내문도 내주고 영업용 보험 요건 지금 산출할 수가 없어요. 사장님이 이제 보험사에 2차로 해서 나중에 등록증 주고 영업용으로 가입하려는데 얼마냐 그거는 사장님 여지껏 이제 승용차나 뭐나 보험 이력에 따라서 틀려지죠. 가입할 때 꼭 가입해야 되고 빠르면 금요일날 접수되고 아니면 월요일날 접수할 거예요. 접수를 빠르게 해주세요. 네. 그리고 이 접수가 뭐냐면 서류 가져오셨잖아요. 네. 저희도 법인에서 아까 미비 서류 하나 있어가지고 요청해놨거든요. 오자마자 바로 접수를 할 건데 접수하자마자 저희가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이렇게 접수를 해요. 이거는 전남 담양, 이거는 경북 성주, 경기도 파주, 경북 청도. 여기 이제 접수증 이게 공문이에요. 전국 다 동일해요. 이게 양도 양수 접수증이에요. 사장님도 이거 똑같은 거 이제 나올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접수하면 접수 날짜가 찍히고 본인 이름 찍히고 허가 떨어지는 날짜 찍혀요. 요 날에 끝나는 건 아니고 넘버 허가권이 변경돼서 이관돼서 사장님 명의로 허가증이 나오는 날이 이날이. 허가증 나왔다고 끝이 아니라 요 날보다 한 3일 뒤에 최종 등록은 노란 남반은 달려요. 허가가 났으니까 그 이후에 이제 협회 갔다가 보험 넣고 그다음 마지막 최종적으로 등록사업소 가서 최종 등록을 할 거예요. 그렇게 그럼 접수가 되면 그때 잔금을 치러야 돼요. 전체 금액 그렇게 됐고 요게 이제 전체 금액이고 여기다가 이름 써주고 무슨 인증이죠? 대리로 저희가 하니까 하나 시청, 하나 협회, 하나는 등록사업소
차에 관한 차량이죠. 아니 여기 써 있잖아요. 여기 거래 취임하여 차량이에요. 차량. 다른 사실 허위 작성 경우 뭐 이거 옆에다 놓으세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거 사인 하나로 다른 걸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사인은 신중하게 해야죠. 아니 사인보다 인감 도장이 중요하지. 사인은 이거 따라 그려도 되는데. 아니, 사인 뭔 의미 있어요? 도장이 중요하죠. 이거는 뭐 찰 수 없어. 도장이세요. 10만 원 일로 입금해 주시면 돼요. 언제요? 지금요. 지금요? 응. 이거는 앞에 낸 거는 차 계약금이죠. 네. 이거는 넘버 계약금이 되는 거예요. 양쪽 계약금을 받고 저희가 접수 진행하는 그때 잔금을 받는 거고 받고 접수해 줄 수가 없어요. 남바 차 계약금, 남바 계약금. 이거는 제가 지금 가는 길에 할게요. 지금은 안 되고. 네. 그 차하고 원래 남바하고 따로예요. 네네네. 신차를 뽑으면 거기다 남바를 사서 다는 경우잖아요. 이건 달려 있잖아요. 앞에 하는 차 계약금이고 네. 요 이전비나 요 비용은 남바 계약금이 이제 되는 거예요. 이게 남바 계약금이에요. 네. 전체 금액 동그라미 친 거 계좌번호 뒤에 있어요. 끝난 거죠? 네, 끝났어요. 알겠습니다. 저기 끝나고 예, 주차 안 받아 드릴게요. 주차는 지하에다 하셨나요? 네, 지하에. 네, 그냥 나가셔도 돼요. 아, 네. 서둘러서 꼼꼼하게 해드릴게요. 네.